주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한눈을 팔 수 있는 3단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이 이르면 내년 초에 출시됩니다. 오늘 삼성화재에 따르면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개발 중입니다. 개인용 레벨 2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은 이미 시판 중이며 레벨 3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시험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보조장치가 사고 위험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미미하다며 축적된 사고 데이터가 없다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조금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